자, 뭐 영어 문장에서 우리가 일단은 시험 범위에 뭐 가장 어법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는 게 형식 중에서는 5형식 문장이야.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섯 가지 종류가 있고 그중에서 특히 5형식 문장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 어떻게 됐을까요? 주어. 일단 주어 다음에 동사 이거는 모든 문장 기본이고 여기까지. 그다음에 얘는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그렇지, 목보가 있는 거. 이게 5형식이었어. 그치? 자, 우리가 목보라고 말하는 거는 영어로는 참고로 이렇게 쓰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보. 목보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어. 목보는 누구를 보충하는 말? 당연히 목적어를 보충하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보로 되어 있는 5형식 문장을 좀 해볼 건데, 오늘 해볼 건데, 잘 봐라. 자, 그러면 이때 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목보 역할을 할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을까? 맞아. 일단은 우리가 그 2형식에서도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 그거는 주격 보어거든? 그 주어를 보충하는 말. 그 쉬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He, she is 하고 여기 오는 게 보어라고요. 자, 그러면 이때는 주어인 she를 보충하는 주격 보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겠니? 어떤 품사 들어갈 수 있겠어? She is 예를 들어서 a teacher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지? 그녀는 선생님이다. 선생님 같은 이런 명사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이 자리에 뭐 들어갈 수 있겠어? She is happy, sad 같은 형용사 들어갈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보어 역할을 할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명사랑 형용사 일단 떠올리면 돼. 주격 보어 역할을 할수 있는 명사와 형용사.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도 마찬가지지. 명사 또는 형용사가 그 역할을 할수 있어요. 부사는 이 역할을 할수 있을까? 아니요. 부사는 문장의 주요 요소의 역할을 못해. 보어든 뭐그 밖에 뭐든 문장의 주요 요소라고 불릴 만한 일명 어자 붙는 것들 그런 역할은 못해. 자, 그런데 명사 형용사가 올수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할게. 여기에는 준동사들도 올수 있대. 목적어가 이런 동작을 합니다. 뭐 이런 동사를 합니다라는 뜻의 그 목적어가 하는 행동, 목적어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그런 준동사들까지 올수 있대. 자, 그러면 지금 저기에 까만색으로 써놓은 명사, 형용사 또는 준동사들이 목보 역할하는 거를 실제로 보자. 보여줄게. 자, 첫 번째로는 일단 명사가 오는 케이스를 볼게. 1번이라고 할게. 자, 나는 call, 동사네, 부릅니다. 그 다음에 him, 이게 목적어지, 그치?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Jack 쓰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지, 이거? 나는 그를 Jack이라고 부른다. 이거잖아. 됐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어인 I, 동사 call, 목적어는 힘이고 여기 있는 Jack이 바로 뭐다? 목보야. 자, 그런데 지금 목보가 Jack이라는 명사로 쓰였다, 그치? 아, 명사가 이렇게 목보 역할을 하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해. 목적어와 목보가 서로 같구나. 힘과 잭이 서로 같잖아. 맞니? 목적어인 힘, 얘가 바로 목보인 잭. 서로 같잖아. 이런 관계 성립. 자, 그래서 명사를 목보로 가질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5형식 동사 많지도 않아요. 목적어를 목보라고 부르다라는 call 있고, 그리고 또 선출하다 뽑다 하는 elect. 또는 이름 짓다, 이름 부르다, 명명하다 하는 name. 뭐이 정도, 너한세개 정도 알아두면 돼. 아, 물론 make는 여러 가지의 5형식으로 쓰일 수 있어. 목적어를 목보로 만들다. 요거 하나만 보여줄게. I'll make. 나는 만들 거야. him. 해놓고 a doctor.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 I'll make him a doctor. 나는 만들 거야. 뭔데? 뭐그 얘기 의사를 만들어 줄 거냐? 그게 아니라 그를 의사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안 되는 이런 명사들을 목보로 가질 수 있는 이런 5형식 동사들 좀 봐놓으면 돼. 됐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핑크색으로 표시를 한 이런 5형식 동사들은 목보로 명사를 가진대. 특히 목보 자리에 지금처럼 명사가 왔을 때는 목적어랑 목보가 서로 같다라는 관계 성립. 됐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명사가 오는 케이스 했고, 두 번째 형용사 올수 있다 그랬지? 보자, 그러면. 나는 역시 뭐 메이드 같은 애들 형용사도 목보로 가질 수 있어. I made him sad. 요런 경우지 뭐. 최대한 쉬운 예문을 들어봤다. 자, 나는
만들었어요. 목적어를 썼고 그 뒤에는 이번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네. sad, 슬픈, 기쁜, 행복한, 화난, 그치? 놀란 등등등의 형용사를 이렇게 목보 자리에 썼더니 형용사가 목보 역할을 하면 이런 관계 성립. 목적어의 상태가 바로 목보다 이런 관계, 힘의 상태가 sad한 상태라고. 이때도 물론 목보 자리에 sadly라는 부사는 안 되겠지요, 그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힘의 상태는 sad한 상태, 이렇게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보는 형용사가 가능하지 부사는 불가능하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형용사를 목보로 가질 수 있는 또 대표적인 5형식 동사들이 있어. 지금은 make를 썼는데 keep 같은 거 어떤 뜻일까요? keep 목적어를 이러한 상태가 되게 유지시키다 이런 뜻.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될 find 같은 거 있어. find 뒤에도 목적어,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 써볼게. the book 이거를 썼고 목보로는 형용사 easy를 한번 써볼게. 이게 무슨 뜻일까? I find the book easy. 뭐야? 내가 쉬운 책 찾은 걸까? 내가 그 책을 쉽게 찾았다 이 말인가? 요게 일단 몇 형식인 거를 알아야 될까? 얘가 5형식 문장인 걸 알아야 돼. 왜? I가 주어고 find라는 동사 뒤에 the book하고 easy가 따로잖아. 그치? the book이라는 목적어 있는데 그 뒤에 easy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직접 꾸밀 것 같으면 easy가 사실 여기 들어가야지. 쉬운 책 이럴 것 같으면 the easy book이라고 요 사이에 들어가야지. the book 따로고 easy가 따로잖아. 형용사가 지금처럼 명사를 꾸미지 않고 지가 혼자 독립적으로 쓰여? 그럼 100% 보어야. 주격 보어 아니면 목적격 보어인데 쟤는 목적어 뒤에 있으니까 무슨 보어? 목보야. 그래서 일단 이거 5형식 문장이네 하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고 5형식에서의 find는 찾다가 아닐걸? 혹시 다른 뜻 알고 있어? 생각하다, 여기다, 그렇지. 그럼 이거 무슨 뜻? 나는? 목, 너무 잘했다. 그렇지. 나는 그 책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나 그렇게 여겨요. 나 그렇게 느껴요. 나 그런 사실 알아차려요.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find가 5형식에 쓰이면 여기다, 느끼다, 생각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해석도 쉬운 책도 아니고 책을 쉽게 찾는다도 아니고 그 책의 상태가 참 easy하구나 라고 나는 그렇게 여겨요.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생각해요. 라는 뜻. 자, 그래서 find가 들어간 요거 많잖아. 요거 한번 봐봐라. I found, 그리고 목적으로 있었다. 그리고 목보 자리에 쉬운, 어려운, 중요한, 뭐 가능한, 불가능한 같은 요런 형용사를 딱 쓰고 근데 그 뒤에 to 부정사를 쓰는 거야.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할까?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을 텐데 I found it hard to get up early. 역시 이것도 뭘 찾은 건 아니겠지? 난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이고 잘했다. 뭐가 어려워 근데? 일찍 일어나는 거지. 딩동댕. 이거 I가 주어고 found 동사인데 그 뒤에 it이니까 타동사 뒤에 it 그럼 목적어겠지. 근데 사실 요 it은 무슨 목적어? 진짜 목적어일까? 얘 가짜 목적어야. 얘는 가목적어고 일단 그 뒤에 hard라고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목보겠죠. 그럼 진짜 목적어는? 그래, 뒤에 있는 to 부정사, 이게 진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5형식 문장, 이거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패턴이잖아. 됐어? 가짜 목적어 it을 이용하고 그 뒤에 목보로 형용사를 쓰고 진짜 목적어는 to 부정사 또는 대절 같은 애들. 그럼 이럴 때 나 가주어 it 안 쓸래요? 그냥 to 부정사를 진짜 요 자리에 그냥 바로 쓸래요? 그건 안 된대. 알겠니? 자, 그래서 to 부정사나 대절이 목적어인데 그 뒤에 이런 목보까지 있는 5형식 문장이라면 항상 가짜 목적어 it을 이용해서 이렇게 쓴대요. 자, 그래서 형용사가 목보인 케이스, 즉 두 번째 케이스 받고 자, 지금부터가 진짜야, 찐이야. 이제 남은 게 뭐였지? 명사랑 형용사는 받고 벌써, 그치? 목보 자리에 명사 오는 거 받고 형용사 오는 거 받고 이제 남은 거는 준동사들이 올 건데 준동사가 몇 가지 나올 수 있게? 목보 자리에 올 수 있는 준동사의 꼴은 미리 얘기해 줄게. 네 가지가 올 수 있대. 자, 네 가지 그럼 지금부터 적어 볼게. 됐니? 준비됐지? 자, 명사, 형용사가 목보 노릇하는 거 각각 1번, 2번이라고 적었고 그러면 3, 4, 5, 6번까지 나오겠네. 자, 3번부터 보자.
3번부터는 지금부터는 목보 자리에는 준 동사들이 올 거야. 이걸 하기에 앞서서 잠깐 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형식 동사에서 우리가 사역 동사 또는 지각 동사 이름 많이 들었지. 사역 동사가 뭐지?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요거 세 개 있어. 사역 동사 세 개 있어. 뭐 있더라? Make. Help는 준 사역이라고 해. 완전한 사역 동사는 아니래. Let과 have와 make였어. 그렇지. 참고로 갈수록 강제성이 좀 세지는 순서대로 적은 거다. Let은 그냥 하게 하다, 뭐 허락하다 정도고 have, 하게 하다, 시키다, make도 시키다. 자, 그러면 이런 사역 동사 세 가지. 지각 동사는 뭐지? 지각 동사는 그래,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하다 라는 뜻을 가진 보다, 듣다, 뭐 느끼다 같은 그래, see 같은 거, watch 같은 거 또는 뭐 듣다, hear, 그지 뭐 listen to, feel 등등등 이런 거 있겠지. 자, 이런 것들을 지각동사라고 해. 일단 요거 두 개는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킵하고 시작할게. 됐지? 다 넣었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오형식이라는 거는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그 동사에 목적어를 쓰고 나서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보를 뒤에 쓸 건데 지금 I want him, 나는 원해요. 목적어는 힘인데 요 힘이 할 행동을 그 뒤에 쓸 거야. 목보겠지. 근데 이 여기에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동작을 쓸 거야. 나는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나는 원한다. 목적어가 방 청소 좀 하기를. 자, 그럼 여기 청소하다 라는 말을 써야 돼. 동사인데 청소하다, clean은 동사잖아. 걔를 어떤 걸로 쓸까 여기? clean 이라는 이 동사를, 이 단어를 원형을 쓸까요?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렇지.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한 거야? 딩동댕. 그렇지요. 여기 지금 앞에 쓰인 동사인 want, 얘 사역동사니? 아니요. 지각동사니? 아니요. 사역도 지각도 아닌 투부정사를 목보로 갖는 그런 오형식 동사. 대표 주자잖아, want가. 그치? 자, 그래서 to clean the room 이라고, 아, 목보를 투부정사로 적었네. 주어, 동사, 목적어는 힘이고 목보를 to clean 적었다. 뭐 때문에? want 때문에요. 그래야 된다. 알겠니? 자, want라는 동사의 목보로는 아, to 부정사 적는구나. 아, 그럼 그런 동사가 want 말고 또 있겠지. 혹시 아는 거 있어? 많죠. 아, 물론 많지. 근데 아무 동사나 여기에 그러면 go 같은 애들 집어넣으면 돼? 돼요. 아, 진짜. go는 목적어를 가지고 목보를 가지고 그러지 않아. 얘는 자동사라서 목적어 못 써. I go 뒤에는 to school 이러잖아. 목적어를 쓸 것 같으면 바로 명사를 him, it 이렇게 바로 써야 되는데 아무 동사나 막 집어넣는 게 아니지. 타동사 중에서도 그래 오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만 써야 돼. 자, 보여줄게. 요거는 좀 기억하자. 목적어 보고 목보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ask. 목적어가 목보할 거라고 기대하다, 예상하다, expect. 목적어 보고 목보 좀 하라고 말하다, tell. 아, 똑같은 말하다, say나 speak나 이런 애들을 여기다 넣으면 될까? 토크 같은 애들을? 안 돼! 걔네들은 이런 역할 못해! 야, say 뒤에 그냥 him 쓰면 이게 무슨 뜻인데? Say him. Say him 이러면 him 이라고 말하다 이런 뜻이야. Say yo 하듯이. 알겠냐? 그래, 아무런 동사를 여기 막 집어넣는 거 아니야. 오형식 동사. 아, 정해진 것들만 쓸 수 있어. 또는 목적어 보고 목보를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목적어가 목보하도록 허락하다, 하게 하다, allow, 명령하다, order, 할 수 있게 하다, enable. 대표적인 애들 써봤어. 봐봐, 좀 눈여겨봐봐. 이런 애들. 이거 다 여기는 동사기 때문에 이 동작은 누가 해요? 앞에 있는 주어가 할 거다. 주어가 이 동작을 할 거고 뒤에 있는 목적어는 그 뒤에 나오는 목보라는 이 행동을 할 거야. 됐어? 그러니까 목적어가 이 목보를 하도록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해서 다시 목적어가 목보하도록 주어는 동사한다. 됐어? 자, 그럼 네가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 엄마는 나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해봐. 엄마는 뭐라고? 엄마는 나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Ask.
아, 그럼 부탁 요청하신 건데 말씀하셨대. 말했다. 말했다. 과거. told. talk 안 된다고요. tell만 된다고요. 마음 told. 목적어 그렇지. me. 그다음. 목적어를 써야 되지. 목적어 썼잖아. 미라고 썼잖아. 목적어는 목보를 써야지. 열심히 공부. 뭐라고 쓸까?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 목보 자리에 뭐라고 쓸까? to. 하, 공부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였군요. 뭘 고민을 해. to study. 열심히가 어려웠구나. hard가 열심히잖아. 어려운도 되고 부사로는 열심히도 되잖아. 됐어? 그래. me가 study 하지요. 그지? 마음은 뭐해? 마음은 told했어. 됐어? 주어는 동사했어. 목적어 보고 목보하라고. 자, 그래서 이런 to 부정사를 목보로 가지는 케이스 첫 번째 한 개 했고요. 그 다음 만약에 그럼 동사를 내가 이렇게 썼어. I had. 나는 그 남자한테 방 청소를 하게 시켰어요. 해보자. I had. 아, I had. 뭐라고? 똑같아. 그 남자한테 방 청소 시킨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자, 지금 위에 문장이랑 비교를 해볼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보 위에랑 거의 똑같은데 바뀐 거. 여기는 지금 동사가 뭐였다? What? 아, 뭐라고? 4번에 동사가 뭐였니? 4번이요. 응? had야. 내가 뭐 그 남자를 가졌다는 뜻이야?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는 had가 무슨 뜻? 가지다가 아니라? 아유, 왜 생각을 해 갑자기. 5형식에서 have은 시켰다잖아. 사역 동사잖아. 자, 사역 동사가 쓰이면 목적어 뒤에 목보를 어떤 걸로 쓰자? 동사. 그렇지. 동사 원형을 쓰자. 그래서 지금 clean이라고 원형을 쓴 거야. head 때문에. head가 사역 동사라서. 됐나요? 네. 이게 만약에 사역 동사가 아니라 지각 동사하면 어떻게 써올게? 정말? 아, 똑같죠. 똑같이 어떻게 보자. 그러면 나는 so 이번에는 보았다. 그 남자가 방 청소하는 걸 봤다. 해보자. I saw him. 그랬다로. 그렇지. 지각 동사가 쓰여도 역시 목보 자리에는 뭘 쓰면 돼? 동사 원형을 쓰면 돼. so도 지각 동사지. 아, 사역 동사나 지각 동사가 목 저 동사로 쓰이면 아, 목보를 이렇게 원형을 쓰는구나. 근데 잘 봐. 지각 동사일 때는요. 원형도 되지만 뭐도 된다. 동사 원형. 그래, 동사 원형도 되지만 동명사. 저 동명사 아니대. ing 붙였다고 동명사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ing 현재 분사 ing야. 됐어? 현재 분사도 된대. 되냐? 지각 동사의 목보는 원형도 되지만 현재 분사도 된대. 어? 네 개 있다 그러는데 벌써 세 개나 했네? 한 개 남았겠네? 그지?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개 남은 거는 목보 자리에 어떤 꼴이 올 수 있을까? 봐봐. 지금 두 개를 했는데 첫 번째는 to 부정사가 목보 자리 왔고요. 두 번째는 원형, 이걸 부정사, 원형 부정사라고 불러. 어, 요렇게 to 부정사, 원형 부정사, 어, 부정사 두 개 왔고. 그 다음은? 현재분사 ing가 가능했어? 그럼 나머지 한 개 뭘까? 그렇지. 과거분사, 우리가 pp라고 말하는 과거분사가 목보자리에 올 수 있대. 그건 어떤 경우일까? 해볼게. 자, 나는 want, 원해요. had, 시켰어요. saw, 봤어요. 어? 위에 썼던 동사를 종류별로 다 썼는데요? 아니, 이런 애들이 쓰일 때는 to를 쓰거나 원형을 쓰거나 ing를 쓸 수 있다고 방금 위에서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왜 써? 잘 봐. 목적어가 이번엔 힘이 아니야. 목적어 자리에 뭘 썼니? the room을 썼거든? 자, 그러면 the room을 썼으면 여기에 목보 자리에 청소하다 clean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방이 청소를 하냐? 됐죠. 그치. 여기는 지금 목적어하고 목보의 관계가, 그렇지, 수동의 관계야. 위에는 전제가 있었어. 지금
3번에서 5번까지 얘네들은 전제가 일단 여기에 쓰인 이 목적어는 이 뒤에 쓰인 이 목보하고의 관계가 뭐였다? 능동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 He하고 clean의 관계는 능동이잖아. 그 남자가 청소를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에 것들은 다들 목적어인 힘이, 목적어인 힘이 다 청소를 해요. 즉, 목적어와 목보의 관계가, 얘네 둘의 관계 자체가 능동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목적어인 the room과 청소하다 clean의 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이건 수동인데요. 아, 이럴 때는 목보를 어떻게 쓰자? PP꼴로. 즉, 과거 분사꼴로 쓴다. 이런 이야기야. 됐나요? 이게 뭐야? 다 지워졌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과거 분사 PP꼴로 썼다. 와, 설명하자마자 싹 지워졌네. 이게 웬일이냐? 내가 뭘 누른 거니? 이전 뭐 그런 거 눌렀나? 자, 어쨌든 여섯 가지 케이스 설명은 지금 방금 다 됐어. 내가 뭘 눌렀는지 모르겠네. 자, 됐다.